2019년도에 뭐 전체적으로 좀 개선을 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저가라고 표현할게요. 중저가의 이 대중성 있는 브랜드로 탈바꿈이 됐는데 그 이후에는 좀 이제 매출 상황이나 이런 건좀 바로 나아졌습니까? 좀 바로 좀 나아진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막 시너지가 엄청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렇게 바꾸고 나니까 매출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좀더 이제 디자인 좀더 다각화하고 또 실용적인 디자인도 더 만들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들이 매니아층이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우리 그 아라크나이는 보통 매니아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분들이 좀 주로 구입을 하세요? 저희는 이제 그 미씨들도 있고 전문 미시? 직종 이제 한 그러니까 30대 후반, 40대 초반에 이렇게 전문직 여자 종사자분들. 약간 그러니까 막 저도 한번 이제 저번에는 우연치 않게 고객분과 통화를 했는데 네. 막 제가 이번에 올 초에 그 아크타이거라고 그 트레이닝 벨벳 트레이닝 셋업을 제가 출시를 처음으로 했어요. 의류 런칭을. 근데 고객부위랑 통화했는데 막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요트를 타러 가는데 이 벨벳 트레이닝 셋업을 입고 아라크나인 백크로스 미니 그거를 하고 요트를 타고 왔다. 근데 친구들이 아니 너 요트 타는데 왜 추리닝을 입고 왔냐.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이건 그냥 추리닝이 아니다. 한땀한땀 장인의 손을 거친 멋진 셋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면서 저한테 막 말씀해 주시는데 엄청 감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브랜드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굉장히 패셔너블하고 내가 낸데 막 이런 스타일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좀 스타일리시함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좀잘 맞는 브랜드예요. 그 방금 말씀하신 벨벳 그 트레이닝 셋업은 이 논현이나 이 강남 한복판을 지나가면 사람들이 딱 뒤로 한번 쳐다볼 정도입니까? 처음에 좀 센세이션 했죠. 당연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그런 걸또 우리 대표님 좋아하시는 거구나. 좋아하시는 스타일. 그 벨벳 셋업도 이제 또 거기에 막 약간 톤앤톤으로 블랙인데 약간 호랑이 무늬 같은 호랑이? 이걸 뭐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나? 그러니까 그럼 뭘로 검색하면 아라크나인 이렇게 검색하시면 돼요, 네이버에서. 그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타이거 패턴이 진짜 근데 블랙에 그냥 블랙 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고급스럽죠. 그래서 남자 것도 만들어 달라고 막. 남자 것도 있습니까, 혹시? 아니요, 그거 만들고 싶은데 고려 중이에요. 근데 이제 여자 라인만 했는데 남자분들이 키좀 작으신 분들이 입으면 이쁘더라고요. 약간 중국 필도 나고 막 그래요. 되게 부티나는 스타일. 좀 긍정적으로 제작을 생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좋네요. 내년이 또 이민년이니까 이 검은 호랑이의 해 아닙니까? 오, 딱이네요. 딱이네요. 다시 또 리오더 해야 되나 봐요. 장사 잘하시네. 잘하는 잘하는 곳 같은데. 곳이었죠. 이런 거 하나 딱 입고 나가면 아무도 안 건들겠는데요. 좋습니다. 이런 디자인 마음에 들어요. 아니, 그 일상적인 건 많아요. 그래요? 일반적인 트레이닝 셋업은 많잖아요. 아니, 요 스타일이 너무 좋네요. 그쵸? 이거, 리오더 해야 와이프한테 되겠습니다. 선물 가능? 아, 제가 입어야죠. 예. 이건 제 남자분들이 옷 미팅 멋질 있을 것 때 요거 입고 딱 같아요. 나가면 그냥 다 계약되는 거죠, 뭐. 좋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그 뉴스 나온 걸 보니까 최근에 그 싱가포르의 가장 큰 백화점, 다카시마야 백화점에 입점을 하셨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이건 어떻게 좀 들어가게 되셨나요?
업체랑 이렇게 연결해주는 바이어랑 연결해주는 회사가 있어요. 네. 그래서 네. 네, 그 회사를 통해서 이제 제품을 업로드를 했는데 그 다카시마야 백화점 바이어가 보고 마음에 들어서 이제 많이는 아니에요. 소량 오더를 해서 직접 사가셨어요. 아. 직접 사가서 네. 어 일단 바이어는 마음에 들었으니까 입점했어요. 네. 네. 입점시키려고 일단 반응을 한번 보자라고 해서 이제 그래서 소량의 오더를 받았었죠. 내년에는 실제 뭐 입점해 하실 수도 있겠네요. 아니 지금 입점 돼 있어요. 아 입점 돼 있는데 그 이제 뭐 아 더 많은 제품 그렇죠. 네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브랜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아라크나이는 이제 지금 뭐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분들은 검색을 해보셨을 텐데 굉장히 독특합니다. 디자인이 굉장히 그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이뻐요. 아 진짜. 네. 네. 이 가방 디자인을 할 때 어디서 좀 영감을 얻으세요, 대표님은? 저는 가구나 인테리어 뭐 이런 데서 네 영감을 많이 받아요. 가구나 인테리어. 네. 그래서 요즘에 또 코로나 이렇게 시국으로 접어들면서. 그런 막 홈 인테리어 이런 게 굉장히 트렌디해졌잖아요. 네. 시장도 많이 커졌고. 맞아요. 그래서 그런 저희도 이제 좀 지향하는 게 트렌디한 건데, 네 요즘 어쨌든 그 가구랑 인테리어 쪽에서 영감을 많이 받고 있어요. 특별히 좋아하는 뭐 풍의. 요즘에 제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네. 요즘에 그 클라우드 소파라고 구름 소파라고 네. 네, 그게 굉장히 트렌디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같이 발맞춰 가기 위해서 좀 그런 인테리어 쪽에서 그게 트렌디하면 저희 이제 그 핸드백에도 한 번씩 얹어보기도 해요. 그래서 클라우드백. 네네 지금 그거 기획 그 패션 의류처럼 뭐 한 시즌을 기획하고 막 그렇게 해서는 안 하거든요. 보통 어떻게 작업이 돼요? 물론 핸드백도 뭐 그렇게 작업하는 회사들이 있지만 저희는 그냥 뭐 이제 1년 물론 계획을 짜지만 뭐 어디에 막 그렇게 영감을 받아서 한다기보다도 저는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기존의 이제 제품들이 저희가 시그니처가 장식이 링이거든요. 그래서 링이랑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아이템을 저는 계속 전개해 나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이제 한국적인 모티브에서 문고리 거기에서 이제 링을 그 링을 저희가 그렇게 해서 디자인했었는데. 그 링을 이제 계속 갖고 가다 보니까 이제 하나가 더 얹어지고 그 위에 또 하나가 더 얹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약간 이제 주얼리적 요소도 같이 가자. 네, 좀 반짝반짝 핸드백에 해서 네, 그 링을 아무튼 모티브로 해서 그 링을 통해서 전개해 나가고 있어요. 길거리에서 딱 이렇게 그 여성분들 보다가 링으로 된 가방을 저희죠. 가지고 다니시면 다 아라크나이에요. 네, 물론 이제 다른 브랜드 것도 많이 있는데 걔네들 뭐 카피했겠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신 거 큰일 납니다. 예, 에이그 다 저희는 시그니처로 이제 밀고 있는 거죠. 링. 네. 예뻐요. 아니 뭐 이모티콘처럼 이렇게 한 번씩 툭툭 들어오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혹시 대표님, 이건 제가 솔직한 답변을 좀 요하는데 경쟁 브랜드 있습니까? 라이벌 브랜드? 전 없어요. 저는 그런 걸 만들지 않아요, 굳이. 네. 그냥 어차피 이거는 뭐 그냥 독보적으로 가자. 네, 저는 그렇게 그냥 생각하고 전개해 나가고 있어요. 경쟁 브랜드는 없다. 없어요, 저는. 오로지 나 자신이. 제 자신이죠. 너무 진부한 대답이지만 저게 제 자신이에요. 공장팀 두 분 모시고 지금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야, EBS도 아니고. 왜 두 분이요? 예? 왜 두 분이요? 한 분은 공부하면 생각해 보세요, 주무시기 전에. 예. 아, 그러시구나. 근데 그게 되게 건강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스트레스만 많이 받지 남의 내 경쟁 상대로 놓는 것만큼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게 어디 있어요. 아, 그렇구나. 맞아요. 아, 그러다가 잘못하면 카피 뜬다니까요. 네. 경쟁 상대. 예? 세 명이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건 공장님 두 분입니다. 너무 바른 소리를 해주셔서 좋습니다. 그 내년에 아까 저희가 뭐 그 이민년이라고 트레이닝 셋 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그 의류 그리고 골프 라인
아, 네. 오늘 뭐 소소하게 좀 하시다가 네. 요걸 좀 라인을 확대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네. 네. 내년에는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골프를 쳤었는데 잘은 못 쳐요. 몇 살 때부터? 저 20대 중반? 초중반 이때부터 쳤고. 그럼 굉장히 일찍 시작한 건데. 근데 못 쳐요. 근데 못 치는데 그냥 좋아해요. 왜냐면 매일 사무실에서 갇혀서 일만 하잖아요. 네. 그래서 한 번씩 그냥 1년에 저도 몇 번 안 나가는데 그냥 단일치기 여행 같아요. 가면. 보통 초록색을 볼 수가 없는데 사무실에서는. 그래서 그냥 잔디 보러 나가는 게 너무 좋다 보니까 골프가 이제 좋아진 거예요. 이제. 네. 그래서 골프라인도 한번 확대를 해보자 네,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이제 좀 골프라인 지금 볼마크는 출시가 됐어요. 볼마크도 기존에 좀 틀을 깬 네. 볼마크인데 그거를 또 이렇게 목걸이 줄을 넣으면 목걸이로도 활용할 수도 있어요. 가격대 어떻게 돼요? 저희 조금 가격대 있는 편이에요. 네. 얼마나? 얼마나? 25,000원. 괜찮아요. 네. 네, 그 정도. 아, 여기 별리사인데요. 네네. 지금 여기 코로나 특수 무료였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예. 엄청 벌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예. 아니. 저희 기업 사은품도 많이 좋습니다. 아니, 그 정도 볼만큼은 네. 사은품으로 충분히 그러니까 3만 원 이내면 사은품으로 살 수가 있는 그 부분이거든요. 사실 이제 네. 저도 사업을 오래 하다 보니까 네.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서 제품 해요. 개발을 하는 거예요. 예. 오더도 지금 받고 있어. 맞아. 기업체. 아, 장사 잘하시네. 장사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해도 되나? 예. 해도 돼요. 이야기했는데 뭐 어떻게 할 거예요? 편집, 편집. 단체 팀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 시상품을 뭐 주거든요. 맞아요. 줄 때 너무 비싼 것도 줄 수 없고 그렇다고 너무 싼 걸 줄 수는 없으니까 3만 원, 2, 3만 원대가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가격대로 하면 많이 단체 팀에서 아마 주문이 굉장히 고퀄이 네. 기존에 보지 못했던 볼마크예요. 볼마크가 뭔지 알죠? 알죠. 네. 네. 뭐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시니까 설명을 좀 해주세요. 공 위치 표시하는 네. 마크예요. 네. 네. 약간 동전처럼 생겨가지고 네. 네. 자기 볼 맞습니다. 네. 그 목걸이로도 활용할 수. 그 목걸이로 하면 네. 굉장히 이쁘겠다. 엄청 이뻐요. 그래서 저희 고객님들은 제가 이제 출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골프 안 치시는 분도 그걸 구매를 했어요. 그냥 목걸이를 하겠다고. 근데 그 목걸이를 그럼 별도로 살려면 돈 추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요. 줄은 다 있잖아요. 갖고 계시잖아요. 아, 목걸이 기존에 있는 줄은 다 갖고 계시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 그것만 그냥 끼우시면 돼요. 조금 더 궁금한 건 끝나고 이제 다방 가서 얘기하시고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가지고 네. 예. 아 그래 시계 좀 보세요 예. 아니 근데 그 골프 의류를 네. 이제 볼마크 말고 진짜 아래 위로 다 이제 제작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 네 이제 내년에 너무 많이는 아니고 그냥 한 세 스타일 정도 출시를 네, 해보려고 합니다. 가방과 아크로나인의 스타일과 좀 비슷하게 가십니까? 당연히 저희 이제 예, 아이덴티티가 녹아 있는 옷이 이제 출시가 되겠죠. 파우치를 안 하시고 가방 의류로 바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어떤 거요? 파우치. 파우치요? 네. 아 클러치가 또 출시돼요. 아, 어떻게 하셨지? 네? 네, 클러치도 출시가 돼요. 왜요? 얘기하세요. 네, 네. 아니 속 시원하게 얘기해요. 궁금한 거 있으니까. 네. 아니 볼핏 파우치를 왜 안 하시고 네, 네. 그렇죠. 왜냐면 의류로 바로 넘어가시냐 그 질문이었죠? 그렇죠. 그 볼핏 파우치 네. 그것도 다 생각하고 있어요. 생각 뭔가 아직은 네. 네. 계획하고 있어요. 하시겠죠. 네. 네. 아니 왜냐면 지금 가방이 주력이니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야가 이제 가방, 골프 네. 그 항상 들고 다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맞아요. 네, 그거 이제 파우치. 근데 파우치로 보면 의류는 브랜드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파우치는 별로 없으니까 약간 저는 지금 사실 그 겸용으로 데일리 클러치 겸용으로 골프 파우치 겸용으로 지금 샘플 작업까지 마쳐서 생산 들어가요. 진짜 다행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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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워낙 좀 스타일리시 하시고 물론 패션 회사 대표님이시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되게 좀 골프 브랜드를 하시면 잘하실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있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또 특히나
그 2030 여성분들이 네. 골프장 가서 인증샷 남기고 그 좋아요. 라운딩 많이 맞아요. 가잖아요. 맞아요. 그쪽 타겟으로 하셔도 되게 좋을 네네. 것 같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튼 내년에 더욱더 성장을 하시겠네요. 마지막으로 자연스럽게 이제 골프도 하시고 가방도 이제 계속 하실 텐데 네. 아르크나인 좀 어떤 브랜드로 만들고 싶고 소비자들에게 고객들에게는 어떻게 좀 인식되고 싶은 브랜드로 만들고 싶습니까? 진짜 저희 아르크나인은 50세가 되고 60세가 돼서도 그러니까 20, 30년이 지나도 내가 이거 잘 샀다. 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핸드백으로 남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감히 뭐 샤넬이라고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 한국의 샤넬 같은 브랜드가 되고 싶습니다. 네. K 샤넬. 네. 지금 K 팝도 많이 뜨고 있고 뭐 이제 K 패션이 뜰 차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도. 네. 맞습니다. 나가서. 글로벌 브랜드가 이 네.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야 되니까 네. 지금 미국에서 시청하시는 그 미국 분들에게 영어로 인사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하이. 하이면 뭐 하이 땡큐면 됩니다. 예. 하이 땡큐 바이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뭐 그 다른 게스트 분들에게는 요청을 안 드렸는데 오늘 네. 또 마지막 방송이다 보니까 올해 네. 이제 네, 며칠 뒤면 이제 새해니까요. 네. 새해 인사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부탁드릴게요, 대표님. 코로나 시국이라 많이 힘드시죠. 힘드시지만 저희 이럴 때일수록 이렇게 힘을 낼 수 있는 아이템이 필요합니다. 저희 아르크나인과 네, 행복한 내년 만들어 보아요. 네.